강아지도 탈발, 사람도 머리빨, 놓칠 수 없는 나의 소중한 머리카락. 오늘의 주제는 탈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누리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탈모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벗을 탈, 털모, 모발이 벗겨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머리가 빠지는 것만 탈모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숱이 적어지는 것도 탈모에 속하는데요. 오늘은 탈모의 유형과 그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빠지는 탈모로는 자가면역성 질환인 원형 탈모와 휴지기 탈모가 있습니다. 원형 탈모는 원을 그리면서 모발이 빠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머리뿐만 아니라 수염과 눈썹에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2, 3cm의 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될수록 점점 그 크기가 커지고 수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 유전적인 요인, 면역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고 치료가 없이 낫기도 하는데 재발률이 높습니다. 휴지기 탈모는 내분비 질환, 영양결핍, 약물 사용, 수술, 출산 등과 같이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탈모입니다. 모근세포는 보통 생장기 3년, 퇴행기 3주, 휴지기 3개월 정도의 순환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데요. 휴지기 탈모는 이 모발이 생장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바로 휴지기로 넘어갔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모발이 가늘어짐으로써 숱이 적어지는 안드로겐 탈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사실상 전체 탈모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로 이 안드로겐 탈모는 크게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로 나누어집니다. 흔히 대머리라 불리우는 남성형 탈모는 보통 유전적인 요인이나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벗겨지는 경우와 이마에 M자형으로 탈모가 생기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마가 벗겨지는 U자형 등이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와는 달리 이마 위 모발선은 유지되면서 머리 중심부에서부터 모발이 가늘어지고 숱이 적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모를 유발하는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보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남성형 탈모처럼 완전히 벗겨지지는 않지만 숱 자체가 적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4가지의 탈모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증상을 잘 살펴보신 후에 유형에 맞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함을 위해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저는 지금까지 누리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